자,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반등 시작을 해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부터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랑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남겨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바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조금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갭을 메꿔주는 하락이었다. 그쵸? 그래서 상황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좋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현재 구간이 굉장히 잡아가기가 좋은 구간이다. 자, 지금 세 달 동안 엄청난 횡보를 이어서 보여줬잖아요. 지금 세 달 동안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이 구간이 어때요? 전부 다 수익 구간이죠. 자, 뭐예요? 세력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수익 실현해라. 할 만큼 다 하고 너네 다 빠지면 우리 출발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전형적인 N자 형태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세력들이 매도를 했을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구간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래에서는 횡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현재 가격대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죠. 상승 구간 자체가 매물이 매우 매우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겁니다. 그러한 구간에서는 절대로 세력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월 12일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보유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 주가 넘게 풀리는데 사실상 LS 머티리얼즈 주식의 4분의 1 정도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이런 상황에서 풀린다? 물량 절대로 못 받아줍니다. 누가 받아줘요? 오르지도 않는 주식인데 주가가 올라줘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무조건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LS 머티리얼즈를 이용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 들어서 이 AI 테마 덕분에 전력 관련주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LS 머티리얼즈도 이런 테마에 속해 있죠. 게다가 이미 과거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수급과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테마에 따라서 잘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고, 자, 그럼 우리 LS 머티리얼즈 어떠한 전망치가 있습니까? 일단 AI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전력도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 테마주들 전망이 아주 아주 좋은 상태죠. 자, 현재 우리 전력 관련주들 보시면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뭐 그리고 다양한 LS, 이 LS 그룹에서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LS 그룹 자체가 수급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같은 테마에 있는 우리 LS 머티리얼즈도 좋은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현재도 굉장히 잘 받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테마에다가 그리고 제일 수급을 잘 받는 주식이죠.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주식이니까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좋은 타이밍에 또 매도하셔서 좋은 수익을 쌓아나가셔야 한다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다양한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타점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LS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매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오늘 수익 보게 도와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8시 딱 됐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6월 12일까지 가격 상승시킬 것이다. 오늘 반등 제대로 나와줄 겁니다.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매수를 해주셔야 돼요.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분명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익 좀 잘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장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꾸준히 제가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들, 진짜 LS 머티리얼즈에 관련된 정보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알고 싶다,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010-4094-8575로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LS 혹은 LS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오를지 오늘 가격이 오를지 아니면 하락할지도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LS 머티리얼을 지고 관련한 진짜 전망들도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3통 정도 제가 문자로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꾸준히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부터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꼭 다음부터는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대응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많아지셨어요. 이제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900분 정도 넘어가십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똑같은 타점에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수익 쌓아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키움증권에서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을 달성을 했고요. 3만 등이란 숫자가 사실 조금 낮아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높은 숫자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혹은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가격대도 알려드릴 거고 오늘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도 모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집중해서 봐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PPT 자료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응 전략 준비해왔고 그리고 전력과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도 하나 가져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차트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라 차트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상승형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1차 공격형 상승 매집이 나왔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하락형 매집 거래량 터트리면서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매집을 보여주는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바로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고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다양하게 터트리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꾸준한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관련해서 전력 관련주들 수혜를 받고 상승하니까 바로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을 시작했던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받아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서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종목명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만 공유를 드리고 있는 점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PPT 자료도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응 전략이 4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수심 알려드려도 불안하신 분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마련해왔어요. 분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문자로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집주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매집주에서 제가 두 개의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